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식욕 억제제는 물론 이 감기약 가운데도 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이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이나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약이 마약으로 둔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가 이런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환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품을 얼마나 투약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망을 도입했지만 어렵지 않게 약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창석 기자가 이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진다는 병원에 가봤습니다. 새벽부터 병원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식욕 억제제를 쉽게 처방해준다는 입소문에 몰려든 환자입니다. 배고픔을 잊게 해준다며 마약류로 지정된 펜터민 성분이 든 약을 대량 처방해주는 겁니다. 마약류가 들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아세요? 장기 복용하면 폐동맥 고혈압에 정신분열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지만 재진 환자는 두 달치를 한꺼번에 처방받기도 합니다. 이게 두 달치인데 한 달치 따로 또 한 달치 따로 약 처방이 지난달 경기도 수원에서 여중생 두 명이 환각 증세를 보이다 경찰에 신고됐는데 마약류 성분이 든 감기약 20알을 한 번에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속 앉아가지고 막 몸을 떨고 있고 또 나머지 한 명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들이 섭취한 약엔 마약류인 덱스트로메트로판 성분이 포함되지만 소량이란 이유로 전문 의약품이 아닌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돼 일반 약국에서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되게 20알인가를 까가지고 그냥 한 번에 털어내는 거야. 약국 인근 골목에 이렇게 누군가 약을 먹고 남긴 포장지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으려고 2020년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가동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의료용 마약류 9,300여만 건이 처방됐는데 이를 처방한 의사 가운데 이 정보망에 접속해 투약 이력을 확인한 이는 전체의 1%도 안 됐습니다. 더욱이 소량 마약 성분이 든 일반 의약품은 방지망에 등재조차 안 된 상태. 충분히 아픈 환자였기 때문에 처방했어요. 그러면 이 의사는 처벌을 받지 않죠. 마약류 의약품 관리 사각지대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사전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등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 기류로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창섭입니다.